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미리보는 오늘의 운세 2020년 1월 24일 병인일에 대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네, 이번 운세 영상만 올리고 제가 커뮤니티에 공지 지금 올려놨는데 대체 휴일 월요일까지 약 3일 동안의 운세를 쉴 예정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쉬는 거죠? 가을에 한번 큰일 있어서 쉬었고 그 뒤로 계속 또 달렸는데, 25일 토요일, 26일 일요일, 27일 월요일, 이렇게 무려 3일 동안 제가 좀 재충전을 하려고 해요. 쉼없이 좀 달렸고요. 오늘의 운세 영상 자체가 그렇게 큰 작업 시간을 요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매일매일 뭔가를 꾸준하게 올린다는 것은 사실 좀 압박감이 심합니다. 그것이 뭐 아주 고난이도의 작업은 아니지만, 좀 에너지 충전할 필요가 있다고 저도 판단을 내렸어요. 명절이기도 하고. 근데 진짜 설날은 아직 멀었다는 거는 제가 늘 말씀드렸죠. 아직 진짜 경자는 여름은 멀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시작해볼까요? 자, 기둥은 기회라고 제가 적어놨죠. 하지만 네, 경자년은 2월 4일에서 2월 5일 이렇게 매년 돌고 도는 이때부터 띠가 바뀝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이냐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오늘도 이제 구독자가 조금 늘었는데, 이제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거 아니에요. 천지인, 하늘, 땅, 사람. 이 순서로 원래 우주가 들어오고요. 자월에, 그리고 축월에, 그 다음에 호랑이,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의 순으로 이렇게 또 기운이 돌고 돌거든요. 그래서 자월에는 하늘이 열렸고요. 이 경자년이라는 기운 자체가. 그리고 현재는 정축월입니다. 그래서 땅이 열렸습니다. 현재 여기 있고, 이제 이게 지나가면은, 이것이 지나가면 사람에게도 오겠죠. 그것이 바로 인월입니다. 인월은 입춘부터 들어옵니다. 그래서 양력입니까? 음력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셨다면, 사주는 뭐라고요? 절기입니다. 절기학입니다. 음력 1월 1일 이렇게 또 답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럼 양력인가? 이렇게 또 질문하시는 분도 계시고 절기예요 절기 절기 입춘부터 보시면 돼요 대한 소환하는 그 절기를 공부하시면 아그 말이구나 이해를 하실 수 있어요 자 경자는 이때부터고요 혼란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경자년이 지금 그래서 들어온 건 맞아요 들어온 건 맞는데 아직 띠는 안 바뀌었단 말이죠. 지금 태어난 아가들은 돼지띠라는 거. 기해년생입니다. 이걸 제가 좀 지겹도록 얘기를 해서 그런지 요즘은 그런 댓글이 없어요. 왜 너는 기해년이라고 적느냐? 이렇게 막 하시는 댓글이 없습니다. 다행입니다. 자, 그럼 이제 적어볼게요. 정화와 기토가 지금 적혀있죠. 겁재고요. 오늘의 주인공은 병화이기 때문에. 그리고 기토는 상관이죠. 그러면 해수는 뭘까요? 관성이죠. 편관입니다. 네. 역시 축토는 상관이 되겠죠. 임목은 뭐가 됩니까? 인성이죠. 그렇습니다. 편인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두고 또 저희가 12운성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렇지 않아도 낮에 12운성을 잘 모르겠다고 이제 강의 신청, 수강 신청을 하고 싶다고 문자가 와서 통화를 좀 했는데요. 독학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강의를 계속 제가 모집을 하려고 했는데 잘 모아지지가 않아요. 아무래도 경기가 좀 불경기이기도 하고 또 요즘 인터넷으로 조금만 노력하시면 독학 얼마든지 가능하시거든요. 굳이 많은 돈을 들여서 저에게 배우러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싫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기초는 진짜 누구라도 조금만 공을 들이면 공부하실 수 있어요. 도서관에 책도 너무 잘돼 있고, 요즘 각 대학에서 뭐 특강 이런 거 너무너무 지금 잘돼 있고요. 학과도 생기고요. 사이버대학교 같은 데 가시면. 그래서 체계적으로 좀 좋은 분한테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기초부터 배우실 거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제 저한테 꽂혀서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설득을 해서 요즘 좀 돌려보내는 편이에요.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취미로 공부하실 분들은 그냥 독학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지금도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고 있고요. 이 공부는 평생 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막 아무나 못하는 그런 공부는 아니고요. 규칙이 있어요. 그 규칙을 바라보시고 꾸준하게 자신에게 맞는 스승님과 자신에게 맞는 강의, 자신에게 맞는 책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노력에 따라서 그 인연들도 다가오겠죠. 자, 12운성 볼까요? 병화가 해수가 딱 왔을 때 어떤 환경이 되나요? 해자축이잖아요. 그러면 여름에 가장 왕성했던 글자가 겨울에는 겨울잠 자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절지죠. 해자축. 너무 쉽죠? 양지가 되죠. 절태양. 그럼 임목은 인묘진이잖아요. 여름에 가장 왕성하니까 봄에는 그렇죠. 장생, 목욕, 관대가 되겠죠. 그래서 장생지가 됩니다. 인묘진이니까. 자, 이렇게 해두고 에너지를 한번 볼게요. 해녀는 지금 임수가 영향을 미치고 있고, 축토는 계수가, 신금이, 그리고 기토가 5일, 3일, 18일. 쭉쭉 지났고, 기토 18일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에너지는 어떻게 됩니까? 식상이 좀 전체적으로 강하죠? 시간은 자시부터 해시까지 돌고 돌고 돌아요. 오늘은 식상이 에너지가 왕성합니다. 그런데 병인이란 말이죠. 주변에서 끌고 오는 힘이 굉장히 강합니다. 저 호랑이 글자는 병화도 장생지지만 역시 무토도 장생지가 되겠죠. 그래서 식상이 강하다고 말씀드린 거고, 장생은 계속 퐁퐁퐁퐁 솟아나는 부분이죠. 여름을 향해서 달리고 싶어 하는 거죠. 근데 딱 봤을 때 갈리죠, 기운이. 여기는 얼어붙어 있고, 여기는 아니죠. 이제 벗어나려고 꿈틀꿈틀꿈틀하고 있죠.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찍기 전에 백두산이라고 하는 영화가 떠 있길래 TV에서 유료결제해서 봤어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극장에서 보지 못했지만, 지금 시골에서 산 뒤로 제가 극장 가는 게 되게 좀 힘들어졌어요. 교통편 때문에. 물론 갈 수는 있겠죠. 제가 큰맘 먹으면. 며칠 전에도 이제 시내에 다녀왔으니까. 근데 백두산 영화를 보면서 느꼈던 게, 저런 자연재해는 언제나 있어 왔는데, 마치 지금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어떤 그 미디어 효과도 있고, 세기말적인 그런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미디어에서 발표를 할 때마다. 그것을 극복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요, 여러분. 어떤 병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인류가 이제 전복 못한 병균이 나왔다. 그러면 백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집중을 해서 거기에 힘을 기울여야 되겠죠. 자꾸 개척하려고 해야 되고, 운세나 이런 어떤 세기말적인 예언 부분 같은 것도 너무 거기에 빠져서 그게 주가 되면 안 돼요. 우리가 운세를 보는 이유는 이 운세도 공부를 해서 저희가 이게 예측하고 이거를 활용하는 목적을 잊어서는 안 돼요. 제가 이걸 하는 목적은 여러분들한테 겁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 목적이 뭘까요? 오늘 임목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데, 임목은 절대 굽히지 않는 기운이거든요. 올라와요. 막강하게 올라옵니다. 거기다 앞에 축토 있죠. 축토 속에는 이렇게 개신기라고 하는 폭탄들이 있단 말이죠. 특히 신금, 칼을 품고 있죠. 어떻게 또 미사일을 쏠지 모르죠. 이 축토가. 삶을 좀더 행복하게, 올바르게 살기 위해서. 올바르게 산다는 것은 내가 더 남을 짓밟고 올라가는 게 올바르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더 이바지하고 우리가 좀더 높은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해서 영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예요. 신비주의가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 성장은 좀더 남을 위해서 베풀고 함께 우리가 좀더다 같이 잘 살자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네, 역학도 그래서 변하는 거잖아요. 해와 달이 만난 거고. 해가 이렇게 생겼고 달이 이렇게 생겼죠. 둘이 이렇게 합체면 합체 역이죠. 해와 달은 항상 끊임없는 운동을 하는 거고. 그게 역학이에요.
뭔 뜻인지 전달이 됐을라나요? 겁주기 위해서 이걸 하는 게 아니라고요. 자, 병인이죠. 병화가 좀 빛을 잃긴 했는데, 옆에 정화 때문에. 오늘 에너지가 어떨까요? 드러납니다. 뚫고 올라옵니다. 예. 제가 2, 3일 전까지 계속 선과 악 얘기를 했었는데, 악이 이긴다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 아니에요. 오늘은 선이 이겨요. 병화가 으쌰 하고 올라왔고, 그리고 임목이 올라온 거잖아요. 임목이 얼어있는 이 얼음판을 뚫고 올라와요. 백두산이 폭발하는 것처럼. 임목이 그만큼 오늘 세다는 거죠. 내일은 정묘일이잖아요. 물론 저는 그날 운세를 올리지 않을 거지만. 이런 흐름을 보실 수 있으면 참 재밌어요. 에너지의 흐름. 얘네들은 이제 사그러드는 애들이고, 말년 병장이란 말이죠. 근데 병인은 짜잔 하고 나타난 거예요. 물론 지금 정화의 방해를 좀 받긴 했는데, 이 임목은, 호랑이 임목은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갑이 들어있죠. 그 갑할 때그 갑이란 말이에요. 갑만큼 센게 없어요. 흉 하고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선이 이기는 날. 그리고 그동안 어떤 악의 기운들이 계속 방해를 했다면 그 악의 기운들을 무찔러요. 이미 그만큼 오늘 센 거죠. 병화의 기운을 받아서. 그래서 오늘은 뒤집어지는 판. 악의 기운들이 뒤집어져요. 세계사적인 정세가 그래요. 뭔가 사익을 위해서 환경오염이 막 어떤 기업의 부조리 때문에 계속 자행이 됐다면 그 기업은 미디어에서 까발려지고 벌을 받겠죠. 악이 지는 날입니다. 자, 그럼 시작할게요. 갑목입니다. 갑목분들은 식신이 들어왔고, 그리고 환경적으로는 걸록지에 놓이게 되겠죠. 하시는 일, 또 사업, 또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일들이 굉장히 잘 되는 날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부모님 역할을 하고 계신 갑목분들은 아이의 일, 자식의 일 또한 굉장히 잘 풀리는 날이 됩니다. 그래서 24일은 굉장히 밝은 날이에요. 다른 분들이 칭찬을 하실 수 있고, 또 하는 일잘 된다는 것은 순리대로 잘 흘러간다는 뜻이거든요. 사건, 사고 이런 것들도 거의 없거나, 혹은 나쁜 일들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그것이 좀 작게 지나갈 수 있는 갑목분들은 그래서 액땜도 하실 수 있고 또 하시는 일 자체가 잘 풀리는 날입니다. 이제 을목입니다. 상관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환경적으로는 제왕지에 놓이게 되겠습니다. 을목분들이요. 차분하지 않으면 오늘 다칠 수가 있어요. 특히 아이들을 둔 부모님, 어린 아이들. 오늘 하루 아이들한테서 잠시도 긴장을 늦추시면 안 되고 지켜보시는 걸좀 권해드립니다. 아이들이 다칠 수가 있고 또 본인 자신도 신중하고 차분하지 않으면 작은 작업을 하다가 손을 베인다거나 자잘하게 다칠 수가 있어요. 신중하고 차분하게 오늘 하루하루를 잘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화를 보겠습니다. 같은 글자가 들어왔죠. 비견입니다. 그리고 환경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장생지에 놓이게 되겠습니다. 이 병화분들은요, 오늘 자기의 뜻에 동조해줄 만한 친구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요. 또 주변에서 도움이 들어옵니다. 이사 때문에 머리가 아프셨던 분들, 의외로 집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이 될수 있고요. 또, 길에서 장거리 운전을 하시다가 좀 난감한 상황이 생겼는데, 주변 분들에게 양보를 받거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병화분들은 남녀노소 오늘 주변 사람들이 은인이고 귀인으로 되어서 이렇게 운의 흐름 자체가 긍정적으로 바뀔 겁니다. 정화를 보겠습니다. 정화분들은 겁재가 들어온 날이고요. 환경적으로는 사지에 놓이게 되겠습니다. 오늘 정화분들은요, 좀 들을 이야기가 조금 무거운데, 주변 사람들을 잘 챙겨야 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특히 연락을 장기간 하지 않았거나, 오랫동안 떨어져서 살았던 가족들의 안부를 잘 챙겨주십시오. 왜냐하면 그분들의 상황이 그다지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꼭 연락하시고, 예, 꼭 안부 챙겨주십시오. 후회하지 않으시도록, 예, 제가 하는 말 속에 뼈가 있습니다. 무토입니다. 무토분들은 편인이 들어왔고, 환경적으로는 장생지에 놓이게 되겠습니다.
새로운 사업 분야를 오늘 탐색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 특히 새로운 사건 사고들. 전자레인지에 뭘 넣고 돌리신다거나 아니면 화장실 불을 안 끄고 고향으로 출발을 하셨다거나 아니면 평상시에 자동차에 뭘 놔두고 다니시는 분이 아닌데 진짜 깜빡 잊고 정말 평상시 하지 않았던 일들이 벌어지는 부분이에요. 사건, 사고, 실수들. 이런 것들이 빵빵빵빵 터지는 거죠. 평소에 하지 않았던 확률이 정말 지극하게 낮은 것들이 무토분들이 뭐지, 뭐지? 이러면서 오늘 내가 왜 이러지? 이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꼼꼼한 분들을 주변에 잘 보섭을 좀 해서 데리고 다니세요. 이제 기토죠. 기토분들. 기토분들은 오늘 정인이 들어왔고, 그리고 환경적으로는 사지에 놓이게 되겠습니다. 음간이라서 사지가 그 나쁜 의미는 아닌데요. 아까 정화분들 말씀드린 것처럼 기토분들도 오늘 좀 컨디션 난조가 예상이 돼요. 왜냐면 학업이라던가 사업의 진행 상황 자체가 잠깐 멈추게 될수 있습니다. 또 발전이 없어서 집중력이 많이 떨어지고요. 자영업자분들은 생각이 또 많아지고 실적, 매출 이런 부분도 매우 저조한 하루가 되겠습니다.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기토 보겠습니다. 기토분들은 편관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환경적으로는 절지 환경에 놓이기 때문에 방향 전환이 좀 있는 하루인데, 연인들과의 어떤 이별을 겪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연애를 계속 하셨던 분들, 사소한 말 한마디, 사소한 행동 때문에 사랑했던 연인과 이별을 겪을 수 있고, 기존 주거지에서 부모님과 함께 사셨다거나, 기숙사에 사셨던 분들은 주거지에서 크게 이탈을 할수 있는 운도 들어왔습니다, 오늘. 또 새로운 만남이 들어오는 하루이기 때문에, 전혀 뜻밖의 분들과 오늘 만나게 돼서 방송에 노출이 되신다거나 혹은 전혀 가보지 않았던 장소에 내가 가야 할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증인으로 가신다거나 어떤 사건에 휘말릴 수도 있는 부분이라 요거는 각각 개인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요. 어쨌든 본인의 거주지와 전혀 다른 곳으로 이탈해서 가실 수가 있어요. 자, 신금입니다. 정관이 들어왔고요. 환경적으로는 태지에 놓이게 되겠습니다. 굉장히 오늘따라 게으르고 무책임한 행동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 무계획적이고 또 즉흥적으로 움직이시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가족들이나 친구들의 원성을 좀 들을 수가 있어요. 신금분들도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요. 오늘 하루 잘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임수입니다. 편재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환경적으로는 병재에 놓이게 되겠습니다. 금전운이 오늘 좋지 않습니다. 부모님 또는 부인이 아파서 병원에 가실 수가 있습니다. 잘 챙겨주시고요. 임수분들 역시 고향 잘 다녀오십시오. 계수 보겠습니다. 마지막이죠. 정재가 들어왔고요. 환경적으로는 목욕지에 놓이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수입은 저조한데 지출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지나치게 지출이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현금 확보에 비상이 걸릴 수 있고요. 오늘은 이래저래 내가 막 뛰어다니고 활동도 많고 바쁘긴 하겠지만 진짜 화려하게 바쁘겠지만 전혀 실속이 없습니다. 내적인 실속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 좋은 일만 하고 하루가 지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일간별 운세를 또 진행해 봤고요. 네, 말씀드렸지만 3일 동안 오늘의 운세를 쉬겠습니다. 저 스스로 방학을 정했으니까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안전운전 하시고 먼길잘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이 최고이고요. 안전이 최고입니다. 예, 여러분, 그러면 화요일 운세 영상 때 저는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맙습니다. 잘 쉬고 올게요, 저도.